처음에는 진짜 옛날에는 음악이라는 음자도 몰랐어요. 그냥 학교에서 그냥 음악 시간이면 노래 부르는 것만 알았거든요. 이런 거 하는 거는 하나도 몰랐는데. 고향에서 이제 나고 자랐지만은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목표를 세워보니까 너무 앞뒤가 안 맞아. 그래서 한번 나도 나름대로 한번 뛰어보야겠다. 그래서 이제 서울로 상경을 했죠. 서울 가서 상경을 해서 어디를 가든지 저만 정직하고 열심히 하면 어디 가서도 못 살 게 없거든요. 열심히 살다 보니까 좀 기반이 잡혀서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살면서도 고향에 이렇게 명절 때로나 포철 때 시제 때 미루어 보면 항상 고향이 그리웠고 시골이 참 좋았어요. 서울 가기가 싫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서울을 올라갔지. 그래 꿈이 그렇게 갖고 있다 보니까 한 40년 되면은 내가 딱 70이 되더라. 이때다 그래서 2015년도 12월 30일부로 그냥 손을 딱 뗐어요. 그래서 내가 시골 내려가서는, 이제 뭐를 해야겠다, 이제 이런 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내려왔었는데, 내려와서 동네에 여기 정착을 하다 보니까, 장찬이 동네 이장님한테 전입신고를 하려면 이장님을 찾아가야 됐기 때문에, 올라가서 보니까, 또 나는 여기서 자랐기 때문에 장찬이 동네를 잘 알지요. 저수지 되기 전에는 장찬 동네가 큰 불화겠었는데 저수지가 되면서 침몰돼서 다 위주에서 나가고 가보니까 집 한 열 채도 잘 안 돼요. 노인네들도 노인네들 뿐이고 이장님은 상당히 젊으시고 여자분이시고 그러고 적극성이더라고. 그러고 아 그러면은 내가 시골에 내려와서 정착해서 내가 이장님을 그럼 적극적으로 우리 고향을 아름답게 하자는 거고 내 마을을 좋게 만들자고 한 거니까 이장님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도와주셔서 우리 두 내부가 적극적으로 이장님의 일하는 길에 후원을 했지. 저도 시골에 사는 게 좋고 또 남편을 따라가서 같이 화목하게 살아야지 그 싫다는 소리는 안 해봤어요. 그러고서 이제 가면 좋겠다 싶어서 내려와 보니까 정착을 하고 내려와서 보니까 정말로 좋은 거예요. 좋은 이유가 모든 걸 내려놓고 마음을 편하게 먹고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린다는 생각을 하니까 거리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장님들도 그렇게 대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와서 사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찬디 자랑이라는 것은 제일 첫째, 손꼽을 때는 저수지가 고래 모양으로 생겨서 원래는 고래라는 건 바다에서 살잖아요. 산골짜기 무슨 고래가 살아. 근데 저수지 모양이 고래같이 생겨가지고 장찬이가 그래서 아름답게 됐고 또 이장님이 워낙 적성을 깨서 옥천군인 위원님을 쫓아다니면서 순환도를 만들어놨어요. 장찬이 저수지를 거기에다가 이제 한 자랑을 더 하려면은 벚꽃나무를 양쪽으로 딱 뺑글어 심었어요. 그래서 장창이가 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이장님이 이 포우를 만드세요. 포우를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모르면 이장님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요 하고 해다 보니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릇을 만들어서 구워서 진짜 나왔을 때는요 돌아다니면서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렇게 만들어서 그릇이 나왔다고 자랑하고 싶어서 너무 좋아요. 우리 손명숙 이장님이 음악을 좋아하세요. 꽃도 좋아하시고 음악도 좋아하시고 그릇 만드는 것도 좋아하시는데 음악을 좋아하셔서 저더러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학원에 가자고 해서 따라갔는데 제가 저를 뭐를 할까 하니까 베이스 기타를 해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알았다고 그랬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베이스 기타를 배우다 보니까 하루 나가 이틀 나가 며칠 나가다 보니까 우리 이장님이 우리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 밴드를 결성을 합시다 그래요. 그러자고 이제 그랬더니 대뜸 전혜숙 씨가 회장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할 줄 모르셔도 그래도 하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하게 돼서 전부 하시는 분들이 배운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만 모여서 하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잘해요. 처음에는 진짜 옛날에는 음악이라는 음자도 몰랐어요. 그냥 학교에서 그냥 음악 시간이면 노래 부르는 것만 알았거든요. 이런 거 하는 거는 하나도 몰랐는데 가니까 원장님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서워서 벌벌 떨었어요. 원장님이 오시면 이거 어떡하지 못하는데 어떡하지 벌벌 떨었고 집에 와서는 혼자 막 연습하고 또 학원 가서 또 잘못하면 또 고쳐주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제가 한다는 게 신기해요. 처음에는 동네 주민들이 토우라는 건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는데 이장님이 이걸 제가 대학 시절에 배워가지고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이제 전달을 시켜서 주민들 노인네들이 경로당에서 별 할 일 없고 이렇게 추미생활로 추미로 하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아무렇게나 만드시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장님이 이제 가르치는데 흙을 주고라서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만들어 보니까 자꾸 재미가 있고 눈도 이제 떠지고 귀도 열리고 그래서 이걸 강영광님이 만드는 겁니다 하면서 가마에다 구워서 딱 내서 줄 때 보람을 뿌듯하게 느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몰라서 못하겠다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잘할 수 있다고 해보라고 그래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들긴 만들었는데 이거 부끄러워서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나중에 보내시면서 처음인데 이렇게 잘 만드셨는데 왜 그러시냐고 잘 만드셨다고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제가 어떤 일을 뭐 뚜렷하게 목표 세운 건 없고 다만 장찬리 고래마을에 대해서 발전을 위해서는 제가 물부를 가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후원과 협조를 하고 제 바람이라는 것은 한 가지는 장찬리 동네를 관광지로 만들고 싶은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장님이 손명숙 이장님이 이 마을 이 저기 둘레에다 꽃을 심자고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꽃을 지금 심기 시작했어요. 장미꽃을 둘레를 심자고 해서 장미꽃 심기를 시작했는데 그 꽃이 활짝 피고 벚꽃이 활짝 펴서 우리 장찬리 마을이 온 우리 한국 전체에서 이름이 나서 모든 사람들이 관광할 수 있는 그런 마을로 만들고 싶어요. 제가 뭐 아는 건 없지만은 제 나름대로 생각은 누구나 아마 고향을 그리우고 고향을 찾고 싶은 의욕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이제 뜻대로 안 되니까 이제 못 찾고 이제 되도록이면 너무 망설이지 마시고 너무 꿈을 크게 갖지 말고 마음을 비우고 그래도 서울의 공기 나쁜 데서 사는 것보다는 사람이 살면 얼마나 살다 죽는다고 공기 좋고 시골에 내려와서 편안하게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정말 후원을 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네. 요즘에
욕심도 버리고 마음을 내려놔야 돼. 그 욕심을 그대로 갖고 오고 내가 우월해서 살던 그 마음을 그대로 갖고 내려오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모든 걸 내려놓고 그 마을에 와서 그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행복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내가 만들어야지 남이 주는 건 아니거든요. 행복이라는 건. 그렇게 하니까 모든 걸 잊으시고 새로 시작한다 생각하시고 마음을 비우세요. 예, 저희 볼피스 밴드를요. 우리 옥천군에서는 제 나이에 이 기타를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대요. 그래서 그 긍지가 있어서 어디든지 불려가서 할 수 있는 노력하고 연마해서 돌아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나눠주고 싶어요. 그렇게 만들 거예요. 장찬리에서 사람의 욕심은 뭐 한두 것도 없지만은 내가 고향으로 도서에 내려왔으니까 정착한 다음에 장찬리라는 데가 너무 사랑스럽고 아름다워서 동네를 위해서 뭘 일을 하려면 내 자신이 첫째 건강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건강도 그 장찬리 그 둘레길만 돌으면 한 7km 돼요. 그거를 매일 돌면서 건강을 지켜가면서 어떻게 하면 동네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나 하는 걸 한번 구상을 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